혹시 스타트가 뭔지 아시겠나요? 스타트. 스타트가 시작하자잖아요. 자, 아까 제가 설명했죠?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각이 나올까요? 안 나올까요? 이거 2로 입력하면은 여기 2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각이 나와요? 안 나와요? 이거 안 나오겠죠? 하루 걸 평생 해도 안 돼요? 이해가 되시나요? 여기까지? 그러면 조건을 조금 유연하게 바꿔야 됩니다. 뭐 어떻게? 스타트 위드가 무슨 뜻이에요? 자, 이런 뜻이에요. 이 CMD에 정확하게 삭제가 들어가 있진 않지만, 네, 않더라도 요 CMD 안에 있는 것이 삭제라는 말과 함께 시작된다면 얘를 발동시켜라. 이해되시나요, 옥사님? 그러니까 start with가 뭐예요?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요 CMD에 보통 뭐 들어있어요? 삭제 ID 1, 삭제 ID 2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그냥 일치할 때 검색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입력한 CMD가 삭제라는 말과 함께 시작하면은 우리가 눈치껏 이거 삭제겠네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? 이해되시나요, 여기까지? 그쵸? 그래서 전 여기다가 start with로 바꿨어요.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? 네.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야 돼요? 이제 요 뒤에 있는 숫자를 빼야 됩니다. 요거 이해되시나요? 네, 숫자를 얻어내야 돼요. 자, 그러려면은 우리 뭐 이렇게 해도 돼요. 해볼게요. CMD에다가 substring. 자, substring이 뭐냐면은 잘 보세요. 어려워요. string str 안녕하세요 라고 해볼게요. 그 다음에 str에 substring 0-2 이게 뭘까요? 자, 이런 거 있으면 항상 뭐하라고 해보라고 했어요? 랩에서 실험해 보라고 했죠. 이 뭐야 이게? 그치. 자, 옥서님 느낌으로 맞춰보세요. 서브스트링이 뭐냐면은 이게 풀스트링이에요. 이게 전체 스트링인데 이 전체 스트링에서 구성하고 있는 서브스트링 구성 요소 중에서 몇 번째부터 0번째 자리부터 몇번 전까지 이게 0, 1, 2거든요. 2 전까지. 그럼 뭐가 나올까요? 느낌으로 맞춰보세요. 여기서부터 하 전까지예요. 그쵸. 요거면은 하 전까지니까 안녕이 나옵니다. 이해되시나요? 네. 그러면 여기서 2부터 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하 3가 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? 여기가 0, 1, 2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가 2라는 거 아시겠죠? 여기서부터 보다 0, 0, 1, 2, 3, 4. 그러니까 뭐예요? 이게 여기부터 요거 전까지예요. 그 다음에 저거를 제가 뒤에 있는 숫자를 빼볼게요. 자, 그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? 그러니까 숫자를 하나만 쓰면 그게 뭐예요? 특정 위치부터 그 뒤까지 다. 그렇죠.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까지 해봐야 돼요? 삭제, 물음표, 아이디 했을 때 이제 뭐 해야 된다? 보는 거죠. 0, 1, 2, 3, 4, 5. 그럼 어디부터 해야 돼요? 6부터 하는 겁니다. 자, 깔끔하게 숫자만 얻어냈죠? 네.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돼요. 그쵸?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할수 있다? 여기서 뭐 하면 돼요? 6이라고 했죠? 여기서 뭐 하면 돼요? 6이라고 했어요. 그러면 뭐가 나온다?
아이디가 나올 겁니다. 그쵸?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, 자,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형태인가요? 아니면 이런 형태인가요? 우리가 원하는 건 숫자잖아요. 그쵸? 자, 이런 형태를 정수화시키는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 인티저 파스 인트예요. 이거는 외우는 겁니다. 여기서 이렇게 int id 해서 id를 이렇게 넘길게요. 자, 이해되시나요? 자, 옥선님 두 가지 관문을 거쳐야 돼요. 일단 어떻게 한다? 삭제 id는 이런 거에서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? 이것만 얻어야 됩니다. 이해되시나요? 이렇게 얻는 게 1단계. 2단계는 뭐예요? 이걸 정수화로 한다. 2단계. 이해되시죠? 정수화. 네. 그러면 1단계는, 네, 앞에 거를 제거한 버전의, 네, 순수 숫자를 우리가 얻었고요. 그 순수 숫자를, 네,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거의 숫자 버전이 나와요. 정수 버전이. 그걸 여기다 넣는 겁니다. 해볼게요.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, 자, 목록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렇게 나오죠? 삭제, 물음표 한 다음에 3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. 그쵸? 삭제, ID 1 하면은 삭제가 되고요. 이해되시나요? 2 하면 뭐 나와요, 이제? 이제 이 프로그램이 우리 말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. 2 하면 이게 삭제되고요. 됐어요. 자, 방금 우리는 뭘한 거냐? 몇번 단계를 한 걸까요? 우린 6번을 완료한 겁니다. 이제 여기다 1번을 넣으면 1번이 삭제되고, 100번을 넣으면 뭐예요? 100번이 삭제되고, 1000번을 넣으면 1000번이 삭제되고, 838을 넣으면 838번째 그 녀석만 삭제되고. 이해되시나요? 아무튼 그렇습니다.